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이 오늘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황 수석 사의를 수용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자, 이 황상무 수석은 MBC를 포함한 기자 이 4명 모두 5명입니다. 기자 5명들과 함께 오찬을 했는데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자, 1980년대 언론인 이른바 이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자, 수사 회피 논란을 일으켰던 이종섭 주 호주 대사와 언론인의 테러 발언을 일으켰던 이 황상무 수석. 자, 이런 거취를 두고 최근 당과 정부가 입장 차이를 보면서 충돌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날 황상무 수석을 겨냥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날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는 달리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원을 동원해서 언론사 세부 사찰을 벌인 적이 없다. 그를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황 수석 사의를 촉구하는 여론에 이 대응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9일에도 재차 황상무 수석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고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수도권 격전지 후보들까지도 이른바 황상무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자, 결국 황상무 수석은 논란이 일어난 지 엿새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 이 황상무 수석의 발언을 놓고 지금 이 여야 갈등이 아니라 여권 안에서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쪽에서 갈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황상무 수석의 발언의 전말을 보면 정말 황상무 수석이 억울한 점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지금 황상무 수석이 MBC 뭐 잘 들어 이렇게 가지고 보도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자, 최근에 이제 황상무 수석이 기자 출신이고 거기 또 방송 기자들이 식사를 하자 해서 황상무 수석에게 연락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가봤더니 거기 MBC 기자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구별되니까 과거에부터 이제 언론과의 관계 갈등 이런 게 지금 현상이 돼 있으니까, 특히 방송.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는 뭐 세부 사찰도 하고 언론인 사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이 뭐 테러도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지금 그렇게 할 능력도 의사도 전혀 없다. 이제 과거 이야기를 쭉 꺼냈는데 거기에 이제 이 MBC 기자가 그 부분만 딱 발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자, MBC 제3노조의 성명서에 따르면은 이 황상무 수석의 발언을 그냥 보통 사람이 들어서는 전할 수 없는 토시 하나까지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말하자면 보도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면 이 당사자인 기자가 황상무 기자와 오찬을 할 때 뭔가 녹음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 보도를 했던 이용주 기자인데 대통령 장모 가석방을 MBC 이용주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가석방을 보도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기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에서 장모 가석방을 추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자, 그래서 지금 인용 부호까지 넣어가지고 MBC는 잘 들어 내가 정부서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이 허벅지에 칼 두 방을 찔렀다 하는 워딩을 정확하게 보도했다고 합니다. 출입 기자가 작정하고 오찬 자리에서 몰래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 보도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이 5.18 운동과 관련해서 황 수석이 발언한 부분도 녹취하지 않고서는 기억해내기 어려운 정확한 워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계속 해산시켜도 하룻밤 사이에 4번에서 5번이나 다시 뭉쳤는데 훈련받은 누군가가 있지 않고서야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작정하고 가서 녹음기를 가져가서 이 녹음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도 됩니다. 자, 최근에 이 MBC가 이 선거를 지금 주도하고 있다 할 정도로 지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를 가는 과정에서도 공수처로부터 계속해서 단독 보도를 하고, 자, 이종섭 장관이 가는 그 비행기를 함께 타고 저 이 호주에 가서 바로 부임한 그 다음날 추적을 해가지고 계속 장관이 출근하는 날 따라가면서 대사님 하면서 이 보도한 거.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MBC가 지금 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한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들이 아닐까. 거기다가 최근에 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 그거 공작 사건에도 MBC 기자가 개입돼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날씨 하는데 미세먼지 1번 보도한 것도 MBC 보도였고, 1번.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MBC가 뭔가 이 야권 세력들과 공작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실에서 황상무 수석을 일방적으로 여론에 밀려가지고, 그래서 내 보내라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원론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런데 뭐이 회칼이라는 용어를 등장한 것그 자체가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이 사과도 했는데, 자, 이런 면에서 그동안 황상무 수석도 본인도 사과문을 내고 또 근신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또 도주했다는 이 프레임, 도주했다는 프레임과 함께 맞물려 가지고 여론이 안 좋으면서 공천이 끝나고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자, 황상무 사퇴, 그리고 이종섭 빨리 조기 소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이두 사람에 대한 조치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급기야 어제 TV조선 보도에 따르면은 이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도 이건 도태우 후보와 장해찬 후보, 이두 사람을 사퇴, 말하자면 공천을 취소하는 과정이라든지, 공천 과정에서 이게 보면은 굉장히 대통령실과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갈등이 있는 것 같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자, 이 공천에서 일체 손을 대지 않는, 요구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갔던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의 공천 과정에서 서로 헤게모니를 놓고 싸우는 과정이 많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김무성 씨 도장 들고 옥새 나르사 뭐 이런 응급 같은 게 그걸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닐까.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지역구 공천이 끝나고 비례대표에서도 어제 이철규 의원이 여기에 입장문을 내면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을 배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태우와 장찬 공천도 아쉬웠다. 그 비대위원 두 사람이 공천을 당선권, 비례대표의 당선권 안에 들어갔다. 자, 그래서 김혜지 의원이나 한지하 후보, 김혜지와 한지하. 자, 이 전부 다 비대위원인데, 이 한지하는 특히나 한화갑의 이 사촌, 뭐 이런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래서 정체성이 의문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충돌했는데, 자, 이게, 어제 TV조선 보도에 따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 이 순번을 바꾸자, 이렇게 하니까, 자, 안 된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철규 의원은, 그러면 나는 탈당할 수도 있다,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나는 사퇴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여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돌이 아니었을까. 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도 도저히 버티기 힘들다. 자, 이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는데, 2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억울한 면이 있지만, 결국 전격적으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 보면 MBC, 그리고 여권 내부의 이 갈등,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 거기다가 이 이종섭, 그리고 황상무까지 악재가 한꺼번에 튀어나오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공작 의혹까지 함께 있어서 정말 풀기 어려운 해법이었는데, 그러나 좀 아쉬운 것은 어쨌든 이런 문제가 초기에 빨리 대응을 하고 초기에 문제를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말하자면은 환부가 익어 가지고 계속 이래서 터질 때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그래서 좀 대응이 늦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 황상무 수석도 본인과 관련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야 되는데, 그 사과만 하고 말았으니까 그 전후 상황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부분들. 이종섭 대사도 적극적으로 본인과 관련해서 의혹들을 호주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에 빨리 들어와가지고 아니다라고 설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아주 초기 대응이 아쉬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선거가 코앞에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 터졌던 이런 상황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빨리 내용을 수습하고, 자, 그래서 다시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선거인데, 이재명과 조국 같은 세력들이 감옥에 가야 할 자들이 지금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 이 앞에서 여권에서 분열하거나 갈등하는 양상은 정말 치명적으로 보입니다. 빨리 이걸 극복하고 해결하고 하나된 모습을 보여서 이번 선거에 꼭 이기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